예를 들어서 지금 재단 칼이라는 게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요. 칼날 자체에서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앞면은 확실하게 나오지만 뒷면은 거칠거든요. 그 솜털 같은 게막 일어나요. 그런 면도 특별히 상태에서 이렇게 백면구십인가 이렇게 보였을 때그 뒷모습도 다 보였거든요. 그거는 뜻대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듣고 보니까 그게 사전투표지만 아니고 당일투표지도 절치선을 대개 정상적인 경우는 당일투표지는 절치선을 이 가위로 자르기 때문에 깨끗하게 잘라져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뭉텅이책으로 내리치면서 칼날이 좋지 않아가지고 끝에 많은 부분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아마 인쇄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거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의견이 조금 다르고요. 네, 그 부분이 왜냐면 재단이나 이런 거로 자르는 것 같지 않고 그 무슨 뭐 이제 문방구에서 이렇게 일반인이 쓰는 칼날 같은 거를 이렇게 자른 같다. 몇 접시 네, 그런 식으로 자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재단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칼날 같은 걸 가지고 여러 장을 한꺼번에 자른 같다 이야기시죠. 조슈아 씨, 지금 인쇄 망점 쪽으로 해서 한번더 이렇게 진행을 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좀 여러 시청하시는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아주 더 간단한 겁니다. 왼쪽이 지금 보이는 그 인쇄 형태가 왼쪽이 정상이고 오른쪽이 비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이 깔끔하니까 아 오른쪽이 정상인가 이제 싶을 수 있는데 위에 써놨듯이 엡손 프린터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쇄 품질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다. 오른쪽처럼 깨끗하면 비정상이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들어갔을 때, 당일표는 아니고요. 당일표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인쇄됐습니까? 사전투표는 왼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예, 사전투표는 왼쪽으로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근데, 근데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똑같이 보이도록 상당히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인쇄 농도 같은 걸 바꿔가지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엡손 프린터 된 거하고 비슷하게, 많이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육안으로는 이게 확인이 불가능해, 불가능. 예, 불가능인데 이그 전문가님이 이제 들고 가셨던 룻베르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거였어요. 네. 확대를 하면 오른쪽이었습니다. 확대를 하면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오른쪽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6월 28일 날 인천 연수월 재검표 현장에 이제 40년경의 인쇄 전문가분도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도 참석했는데, 이제 그 장소에 가서 이렇게 룻베 확대경을 가지고 보니까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좀 유식한 표현을 쓰면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하게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었다. 엡손 프린터용으로 만들어 출력한 게 아니고 바로 디지털 인쇄였다. 뭐 그걸로 그냥 끝난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걸로 끝난 걸 가지고 무슨 뭐 감정이니 뭐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6월 저 8월 23일 월요일 날 실시되는 인천 양산을 해서는 뭐 우리 집 돼지 새끼 남집 돼지 새끼 막 모아가지고 그냥 진탕도 샌다고 밥도 안 주고 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세지 말고 얼마나 미련한 짓들입니까? 그냥 딱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까 인쇄 투표지가 이게 진본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우선 구분하는데 뭐 비싼 것도 없고 15,000원짜리 룻베르가 딱 되면 그게 왼쪽이어야 되는데 오른쪽이 나오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재검표 중단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 정말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저도 이런 어떤 그 구별을 못 했거든요. 못 했는데 전문가님 의견도 듣고 저도 이제 장비를 사가지고 잉크젯 뽑고 이거 인쇄도 또 해보고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하니까 제가 그제 기억에 봤던 게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 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보고 비교했을 때, 이게 잘못돼 있으면
그냥 재검표 중단이라고 딱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저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지금이 아니라 6.28 재검표 당시의 저라고 한다면은, 그때 당시는 이걸 확신이 안 되니까, 확신이 100%면은 무한한 자신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에 대법관이 있든지 간에, 대법관 할아버지가 와도 아닌 건 아닌 건데, 이건 다른 거다, 지금 다 위조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은 자신감 있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확실하게 미리 알고 가서, 이제 조그마한 루페라도 들고 가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딱 구별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 보고는 이게, 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당당하게 얘기가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제 오늘 밤이긴 한데, 지금이라도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내일 정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뭐 말라고 하노?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똥하고 된장을 구분할 때꼭 맛을 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똥과 된장을 직접 경험하기 전에 이런 걸딱 보면은, 예, 당연히 8월 23일 날 울산지방법원에 실시되는 그런 양산 을에 대한 재검표는 숫자를 세기 전에 투표지가 계안부에 쏟아지게 되면은 사전투표용지를 봐라 이야기죠. 사전투표용지를 보면은 왼쪽이 정상이다 이야기죠. 그런데 투표지가 오른쪽이 나오면은 그러면 그것은 재검표 중단이다 이야기죠. 네, 네, 더그 이상 맞고요.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죠. 박사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데, 저는 처음에 투표지 보고 인쇄된 건 확실하게 느꼈는데, 좀 크게 해주시죠. 인쇄된 거는 확실하게 처음에 투표지 보고 느꼈는데, QR코드 때문에 옵셋 인쇄를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 꽉차 있었어요. 왜냐면 QR코드가 이제 넘버링 있잖아요. 예. 그게 있어가지고 엄청 고민을 막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미디어님이나 이제 그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디지털 인쇄가 이제 인디고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인디고에서 이게 한 번에 인쇄가 가능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러니까 휴렛 패커드의 이건 인디고라는 그런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뭐 QR코드를 계속 바꿔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다 인쇄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걸 QR코드를 인쇄, QR코드 하나씩 다 하려고 그러면 인쇄해가지고 재단에서 넘버링을 숫자를 다 따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전부 다 지금 한 번에 다 나옵니다. 예. 자, 조슈아 씨또 진행해 보시죠. 네. 그런데 이제 오른쪽이 인디고 인쇄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좀 자세하게 좀 보면 보이는데, 위쪽에 약간 노란색 같은 게 조금씩 보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왼쪽으로 보면 약간 또 파란색이 약간 보여요, 여기. 그런 예. 부분들이, 요런 정상은 왜 그러는 건지 좀 이제 궁금하네요. 그게 잉크를 내릴 때 잉크가 흐른 거죠. 잉크 양이, 예를 들어 망점이 50% 50%딱 찍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간씩 오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차이점이 약간씩은 있어요. 잉크를 예를 들어서 50%만 딱 내려야 되는데, 기장들이 볼 때, 아, 색깔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 조금 더 내리거든요. 조금 더 올려주거든요, 잉크를. 그러면 약간씩 넘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왼쪽에서 이제 노란색이 보이고 초록색이 보이고 이런 부분은 일종의 이제 뭐 기술적인 미숙함이라든지 이런 약간의 실수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렇군요. 근데 어쩌면은 오른쪽에 인디고 인쇄, 휴렛패커드의 그런 그 인디고 인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완벽하게 그게 없네요. 완벽한 건 없어요. 예. 사람이 지금 개발되는 것들은 기계에서 핀을 더 아, 맞춰갖고 약간씩 이렇게 보이시는데, 보이네요, 끝에. 다 보이죠. 약간 보이네. 확대를 하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눈이나 돋보기로 봤을 때는 잘안 보이거든요. 예.
아, 그리고 좀그 특이 사항이었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가장 최신 나온 S21 같은 거, 가장 최신 스마트폰으로 가장 크게 확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찍었는데 망점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예,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눈이라는 게참 신기한 게, 사람 눈으로 이제 6배를 갖다 대면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 대단한 배율이 아니라 그냥 10배만 갖다 대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아무리 비싼 걸 써도 그걸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쇄냐 아니면은 이게 프린트를 한 거냐, 이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잘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잘 찍어서 나중에 그 재검표가 끝난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찍은 그 사진을 가지고 좀 분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리 잘 찍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가장 좋은 최신 카메라로 찍는다 해도 망점 부석은 안 된다. 룹배로 하든지 이렇게 USB 현미경으로 해야지만 보입니다. 눈으로 그냥 맨눈으로는 더 당연히 안 되고. 네. 뭐 그래서 참고로. 실질적으로는 프린트 출력물에 대해서는 망점이란 용어를 씁니까? 안 쓰죠. 안 쓰죠. 그렇게 망점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앞에 인쇄라는 용어가 붙어서 망점하면 그냥 그게 바로 인쇄 망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까 그 투표지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조금 있으시죠. 한번 투표지 쪽으로. 투표지요? 투표지. 잠깐만요. 네. 예. 여기 보시면, 그거. 요거요? 아니, 잠깐,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된 거야? 아, 그 편하게 하십시오. 예. 잠깐만. 네. 아니. 됐네. 여기 보면, 민경욱이라고 해서 기표도 도장 있잖아요. 예. 네. 기표도 도장 위에 이렇게 뭐쭉 선이 이렇게 네모칸에 선이 쭉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CTP를 가지고 데이터를 늘려서 요 총을 한번 빼고 똑같이 한번 인쇄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걸 안될것 같네. 이걸 인쇄를 해봤더니 똑같이 그 제가 지금 보이던 거하고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어. 그거 한번더 말씀해 보시죠. 그거를. 조슈아 씨 조금 전에, 예, 예, 한번 더. 요 선이, 민경우이는 선이 짰으니까, 선 이렇게. 예. 민경우이는 길다란 선이 있는데, 그 부분이 총을 빼고, 총의 망점을 그거 빼고, 이제 노랭이 흙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인쇄를 해봤더니 똑같은 모습으로 인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경욱의 우측에 있는 그런 좀 짙은 그런 박스를 청적황 삼원색 가운데 청을 빼고 적황만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똑같이 나오더라, 이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란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6월 28일 인천 연수월에 사용됐던 그런 사전투표지가 그렇게 청을 빼고 적황으로 그 박스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다. 선이 있는 것도 있고, 뭐 우기 빠져 저기 동그라미가 빠진 것도 있고, 기역자가 빠진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얘들이 이제 데이터를 넘겨가면서 그게 이제 다 날아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동안 경험으로 보면은 대개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납품을 받는 한국의 업체들이 대부분 거의 그 최고 기업들의 납품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그렇죠. 기업들 같으면 이런 정도의 실수나 이런 부분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말씀이시죠? 거의 없죠. 왜냐면 거의 그게 없다. 이제 처음에 스타트하면 인쇄물이 이제 잘 지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보이면 잘못됐다고 판을 이제 데이터를 다시 맞죠. 받아갖고 인쇄를 하거든요. 그렇게 근데 이제 상당히 무성의하게 제품을 만들고 기술력도 낙후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만들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지금 예상하는 거가 한국 업체가 만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저는 뭐 그것도 좀 약간의 좀 시각을 갖고 있어요. 예, 우리가 수사관이 아닌데, 그래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검찰이 시작이 돼가지고
어느 업체한테서 납품을 받아가 이렇게 불량품이 나왔느냐, 이런 부분을 사실 검찰들이 지금 수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유튜브가 다 수사를 해줬는데, 그냥 이렇게 숟가락만 딱 얹으면 되게 돼 있는데. 말씀해 보시죠. 예.